네, 안녕하세요. 누룩기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외모지상주의 순수 완력순위 탑10입니다.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는 추측을 통하여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추후 웹툰 전개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위에는 1해외 2계열사의 간부 효토코가 선정되었습니다. 효토코는 한야, 시바이누, 노멘, 다루마와 함께 1해외 2계열사를 지탱하는 핵심 간부입니다. 1해외 2계열사의 간부들은 각각 서커스에 배정되어 서커스를 진행하는데 효토코는 1번 게임인 개미털기를 진행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효토코는 참가자와 가위바위보를 진행하여 참가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면 그냥 통과시켜주지만 만약 자신이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하면 참가자의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효토코의 싸대기를 한 대만 맞아도 쇼크사로 즉사해버릴 만큼 효토코는 강한 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양인 킬러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치고 있던 마커스조차도 효토코에게 한 대 맞고 사망해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최민식이 효토코의 공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9위에는 빅딜의 넘버원이자 4대 크루 최고의 하드웨어를 지닌 김기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아버지 김감룡으로부터 천부적인 하드웨어를 물려받았으며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벽을 가볍게 부숴버리는 괴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서성훈과 마치기를 할 때 김기명은 맨손으로 공격하고 서성훈은 너클을 끼고 공격했음에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1해외 4계열사 편에서 10개로 이어진 방을 순수 힘으로 돌려버리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기명은 힘만 놓고 보면 재원고에서 가장 강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스코와의 대결에서도 힘에서는 앞서가는 듯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김감룡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이르면 엄청난 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8위에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인 무영석이 선정되었습니다. 무영석은 1해외 3계열사 편에서 발차기 한 방으로 김기명과 서성훈을 날려버리고 벽을 개박살내는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묘한을 한 손으로 들고 가볍게 휘두르며 벽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무영석이 전투한 장소는 호텔 비비 최상위층이었기에 일반적인 벽들보다 단단한 벽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무영석은 벽을 후크다스마냥 부숴버리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권지태가 무영석보다 힘이 더 세다고 단언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권지태보다는 힘이 약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7위에는 4대 크루 멤버들 중 가장 강한 파워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권지태가 선정되었습니다. 권지태는 4대 크루 멤버들 중 독보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생 시절부터 도저히 학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주얼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피지컬과 외형에 걸맞게 파워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지태는 종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내기도 하였으며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바퀴망을 한 손으로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해외 3계열사 편에서는 고릴라를 방불케 하는 힘을 가진 하우성을 원컵 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영석과의 대결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니놈에게 앞서가는 것 라고 말하며 자신이 파워만큼은 무영석에게 앞서간다고 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영석을 잠시나마 힘으로 묶어놓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6위에는 1해외의 부회장이자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강의 피지컬을 지닌 방만덕이 선정되었습니다. 방만덕은 아직 전력을 드러낸 적이 없기는 하지만 정상회담 편에서 매우 가볍게 한 대를 쳤음에도 성묘한을 땅에 처박아버리고 벽을 부숴버리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진성과의 대결에서도 자신의 주특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방만덕의 전력으로 추측되는 그래플링 기술까지 사용한다면 방만덕은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만덕은 신장이 2m50cm는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도 최소 180kg 이상은 나갈 것으로 추측되는 거구입니다. 실제로 권지태가 처음으로 올려다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5위에는 무에타이 전설의 챔피언 패왕 블랙딱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랙딱은 외형만 놓고 보면 힘이 강할 것 같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또한 피지컬도 매우 왜소하기에 전혀 힘이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딱은 무에타이를 단련한 선수이며 무에타이로 정점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에타이 선수들은 대부분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뼈를 부러뜨리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현실의 무에타이 선수들도 나무를 부숴버리는 괴력을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무에타이로 정점에 오른 블랙딱은 매우 강한 파워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자신의 금지 기술까지 모조리 사용하면 엄청난 괴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위에는 H그룹 최고 전력 소피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피지컬만 놓고 보면 방완덕, 이도규와 함께 외모지상주의에서 가장 거대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피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장 2m30cm를 훌쩍 넘겼기에 만약 남자였다면 방만덕보다도 더 거대했을 것이며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캐릭터 최초로 3m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피아는 첫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보여주었고 가정집 문을 한 손으로 가볍게 뜯어버리며 한국의 문은 비스킷인가? 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맷집이라면 자신 있는 박형석을 한방만에 기절시키기도 하였으며 박형석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3위에는 안산의 왕 마태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마태수는 주먹 파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며 원래도 힘이 강했으나 이지훈에게 참패한 뒤에는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더 강해졌습니다. 마태수는 자신의 몸에 수십 배에 달하는 종을 쳐서 울려버리기도 하였으며 벽 정도는 그냥 순두부를 떠먹듯이 부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수는 한방만에 박형석의 뼈를 금가게 하는 파워를 보여주었으며 하형석은 안현성과는 급이 다른 편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마태수의 전력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지훈과의 대결에서는 잠시나마 이지훈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말하며 마태수의 파워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에는 백호인력소 소장 이도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도규는 방만덕 소피아와 함께 가장 거대한 피지컬을 가진 캐릭터이며 신장이 2m50cm는 넘어갈 만큼 거대합니다. 또한 남자는 자고로 파워지 라고 자주 말하기에 파워에 자부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도규는 성류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성류한에게 펀치를 날렸고 성류한은 그것을 피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모습이 연출되며 스치는 정도만으로도 상처를 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성류한 정도 되는 인물에게 생채기를 낸 것이기에 일반인이라면 이도규의 주먹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미스 김을 위해서 나이가 든 이후에도 꾸준히 수련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노세한 시점에서도 파워만큼은 세계관에서 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훨씬 강한 파워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1위에는 영세대의 전설 김감룡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감룡은 아직 자세한 전투 장면이나 설정이 공개되지 않아 파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 세대를 대표하는 전설의 주먹이었기에 힘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설의 주먹, 의로운 주먹 등 별명에 항상 주먹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힘에 특화된 캐릭터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세대의 전설 이지훈이 스피드와 기술을 위주로 전투하는 캐릭터라면 김감룡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하는 캐릭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의 하위원으로 추측되는 김기명도 매우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타고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감룡은 김기명보다 훨씬 타고난 하드웨어와 힘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도규를 소화로 삼은 것으로 보면 이도규보다도 더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단순 완력에서도 이도규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